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의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족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아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발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멘이자 언제나 예스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청과 말씀에 아멘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알아들을 만큼 믿고 이해하는 만큼 믿는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예스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유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마지막 단락을 읽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라는 책은요, 어떻게 보면 반성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야기는 6장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10절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하나님의 족보를 중심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요, 그의 부모, 즉 그들은 믿음의 부모가 다릅니다. 열왕기상 22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외가 쪽이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적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고요. 그의 외할아버지의 이름은 실희입니다. 성경은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여호사밧의 삶 그리고 여호사밧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어렴풋이 메시지를 좀 전해줍니다. 외할아버지의 이름 시리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여호사밧의 외할아버지는 당시에 이름이 나 있는 무인 가문 출신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아수바의 이름의 뜻은 조금 이상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버려진, 파멸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삶에 대해서 조금은 조명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그리고 또 무인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바, 딸인 아수바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는 마음이 좀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이름이 버려진 파멸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어느 정도 소외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소외당한 일이 있었지만은 아수바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성인인, 성군인 여호사밧을 기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수바와 달리 여러분이 아시는 이세벨은 모든 것을 가진 엄마였어요. 그래서 만문을 숭상하고 바알을 숭상하고 그리고 자식을 기를 때도 카리스마 있게 돈으로 환경으로 길러나가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바는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군인 요사밧의 어머니, 즉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까지 성경에 언급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내 환경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모자라서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갔던 그 인생, 즉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22장 43절 전반부를 읽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 앞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주체적인 규례와 규칙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지켜나갔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인생에 또 이 세상에 진정한 정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친해진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보고 본받고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식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만나라는 겁니다. 혼자서 정직하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움, 나의 정직이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좌절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어떤 개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백성의 배를 굶기면은 그건 죄가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동맹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정책을 했다고 할지라도 빵의 문제가 흔들리면
리더십이 흔들리게 됩니다. 산당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산당은 종교의 현장이기도 하고 정치의 현장이기도 하며 그 정치는 경제와도 맞물리는 것입니다. 즉 산당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되고 그리고 먹을 것을 팔고 살고 하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버린다는 것은 정치가 마비되고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펼치는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지라도 그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빵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사는 그 시대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개혁의 깃발을 든 왕일지라도 산당을 없애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없애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본문 4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합니다. 율법으로 백만 대군을 일으키게 돼요. 성군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남북이 모두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대가 오게 돼요. 그때 여호사밧도 그 환경에 덩달아서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이유로 결혼 동맹을 하게 됩니다. 즉 화평하게 지냈다는 것이 뭐냐면 정략 결혼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 결혼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라는 사람이 시집을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정치욕, 권력욕이 너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보다 더하면 더했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손자도 죽이고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여왕이 돼서 엄청난 사륙을 감행하게 됩니다. 사륙을 감당하다 보니까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 자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슨 뭘 의미합니까?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못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주님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보다 훨씬 더 만고의 죄를 졌다. 왜? 아달랴를 시집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산당이 있습니까? 이거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기도하다가 내가 내려놓지 못한 산당이라는 것이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유턴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왕의 이야기는요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인생을 담은 열왕기는 46절부터 49절까지 추신이 달려 있습니다. 그의 나중 이야기가 또 달려 있어요. 추신의 이야기, 이 나중의 이야기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48절에서 4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호된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도 깨닫지를 못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지만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쇠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만든 배를 파선시킵니다. 엄청나게 큰 국가적 손실을 일으켰어요. 그때서야 여호사밧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경고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좌절을 겪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이키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갱신합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북이스라엘과 함께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불을 축적하는 기회를 딱 포기하고 세력을 확장하기보다는 신음하는 백성의 소리, 그리고 전쟁과 과도한 노동의 착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백성의 아우성을 듣게 됩니다. 45절로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인생, 다시 살아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45절까지 끝나게 되는 여호사밧의 인생이 아니라 46절부터 49절까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뜬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징계를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바로 그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평 이동하는 신자는 맞지만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 동성애가 일반화되는 시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돌이키기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눌리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동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